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책 읽는 다올 책 사랑방입니다. 칼데코 수상자, 아모스 할아버지가 아픈 날, 필립 스테드글, 에린 스테드그림. 출판사 열린 책들. 아모스 할아버지는 부지런한 동물원지기. 이른 아침 자명종 시계가 따르릉 울리면 침대에서 빠져나와 잠옷을 벗고 갓 다림질한 제복으로 갈아입지요. 할아버지는 시계에 태엽을 감고 주전자에 물을 끓이며 설탕 그릇에게 말을 합니다. 자, 오트밀에는 설탕 한 숟갈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찻잔에는 설탕 두 숟갈. 식사를 마치고 일하러 갈 준비가 된 할아버지는 느릿느릿 문을 나섭니다. 매일 아침 아모스 할아버지는 5번 버스를 기다립니다. 다음 정류장은 시립 동물원입니다. 버스 운전사가 소리치면 할아버지는 아침 6시야. 제때 도착했군. 하고 대답합니다. 아모스 할아버지는 동물원에서 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늘 친구들 방문하는 일을 거르지 않지요. 할아버지는 코끼리와 체스를 둡니다. 코끼리는 말을 움직이기 전에 궁리하고 또 궁리합니다. 거북이와 달리기 경주를 합니다. 거북이는 한 번도 접은 적이 없지요. 펭귄과 함께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펭귄은 너무나도 수줍음이 많답니다. 코뿔소에게 손수건을 빌려줍니다. 코뿔소는 항상 콧물을 흘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어둠을 무서워하는 부엉이를 위해 이야기책을 읽어주지요.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난 아모스 할아버지는 콧물이 흐르고 재채기가 나고 몸이 오슬오슬 추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침대 밖으로 두 다리를 빼다가 다시 오그려 넣습니다. 오늘은 일하러 갈 수가 없겠군. 한편 동물원에서는 동물들이 우리의 친구 아모스 할아버지를 기다립니다. 코끼리는 체스의 말을 한 줄로 늘어놓고 반들반들 윤을 냅니다. 거북이는 쭉쭉 다리를 늘여 몸을 풀어줍니다. 펭귄은 혼자 참을성 있게 앉아 있습니다. 코뿔소는 알레르기가 더 나빠지지는 않을까 걱정합니다. 부엉이는 근심스레 머리를 극적이며 쌓여있는 이야기책 꼭대기에 올라가 앉습니다. 아모스 할아버지는 어디에 있는 거지? 동물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날 오후, 동물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동물들의 표정이 보이나요? 시립 동물원에서 나온 동물들이 5번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만세! 친구들이 찾아왔구나. 코끼리는 체스놀이를 준비합니다. 아모스 할아버지는 말을 움직이기 전에 궁리하고 또 궁리합니다.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경주를 못 하겠는걸. 아모스 할아버지가 거북이에게 말합니다. 대신 숨바꼭질 놀이를 하자꾸나. 꼭꼭 숨어라. 거북이는 등껍질 안으로 꼭꼭 숨고 할아버지는 담요 밑으로 몸을 숨깁니다.
아머스 할아버지는 하품을 합니다. 아, 낮잠을 좀 자야겠군. 펭귄은 조용히 앉아서 할아버지의 발을 따뜻하게 품어줍니다. 으쌰! 아머스 할아버지가 재채기를 하며 깨어나자 코뿔소가 이미 손수건을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나아지기 시작하는군. 고마워 얘들아. 아머스 할아버지가 친구들에게 감사하고 침대에서 빠져나옵니다. 우리 차 한 잔씩 할까? 시간이 늦어지는군. 아머스 할아버지가 자명종 시계에 태엽을 감으며 말합니다. 아무튼 우린 내일 아침 버스를 타야만 해. 그래서 할아버지는 코끼리에게 밤 인사를 합니다. 거북이에게도 밤 인사를 건넵니다. 펭귄도 빼먹지 않습니다. 코뿔소에게 잘 자라 인사합니다. 부엉이에게도 잠자기 전 인사를 건넵니다. 부엉이는 아머스 할아버지가 어둠을 무서워한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불을 끄기 전에 이야기책을 큰 소리로 읽어주었지요. 모두들 잘 자렴. 굿나잇. 아머스 할아버지가 아픈 날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